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 받은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의 신분은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했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고 육신 바라보고 살려고 하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을 핍박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로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신분은 세상 속에서 택함 받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는 제자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빨리 어디에 결론 내려야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여기에 결론을 내려야 되고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라면 당연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론 내리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 삶의 모든 갈등들은 이 부분들이 되어지면 오히려 담대해지고 평안하고 미래를 보여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이 부분들이 안 내려지니까 날마다 현실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리면 되느냐.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 제자들은 생명글 가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견했어요. 생명글 가치를 발견한 것이 제자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구약의 선진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초대교회 제자들, 그 다음에 한마디로 로마서 16장에 로마를 복음했던 귀중한 인물들 모두가 그리스도로 결론 났고 그게 결론 났으니까 그게 생명 글 가치를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진짜 제자는 이것이 제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 글 가치를 발견하는 자, 이게 제자고요. 두 번째로 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잠시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생명글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면 계약이 나와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것 때문에 세우셨구나. 이면 계약이 생명글 가치를 발견하는 여기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면 계약. 사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초대교회 제자들,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계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었는가 그걸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이면계약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습니다만 베베 브루스가 부부,
로마서 16장 1절, 2절, 4절, 5절에 나오는 브루스게릴라 부부 베베에 대한 부분들이죠. 사실 전도자 바울이 베베를 보호한 것이 아니고 전도자 바울이 브루스게릴라 부부를 동력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바울을 보호했어요. 보호자로서 동력자로서. 왜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이면계약 속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일까? 그 이면계약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이면계약을 발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때 비로소 숨겨두신 것들을 쏟아 부으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거죠.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숨겨졌던 것인데 나타내시고 영원 무궁토록 숨겨두신 것을 쏟아부으시는데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이면계약 속에 서 있는 이때부터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이 부분들에 대한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은 갈등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이 오류입니다. 모든 게 틀리게 돼요. 생각도 판단도 삶도 전부 다 오류투성이고 틀리게 된다라는 것.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지면은 이때부터 뭐냐?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담대함으로 미래보는 눈들로 이루어지면서 두려워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축복의 역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에게 주어진, 이게 제가 어제 결론 부분에서 주었던 같이 말씀 나누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 시대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택함받은 자들로, 무엇으로 택함받았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로 택함받으셨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 먼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모든 사회 현장에서도 이 부분들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 구역 공간은 에덴 동산의 축복과 함께 25응답입니다. 먼저 여러분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사실 에덴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셨죠. 그런데 문제도 에덴에서 있었고요. 악한 사단이 인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건도 에덴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에덴의 사건이 지금도 우리 현장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 에덴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에덴의 사건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현장에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뉴에이지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뉴에이지 운동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프리멘션을 통해서 접신운동, 프리멘션을 통해서 접신운동, 그게 실제로 초능력 운동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3단체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벨탑 사건들을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도 계속 성경에 처음 에덴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 좋은 책을 읽어도 좋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에덴에서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건이 지금 우리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할 수 있는 귀중한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시고, 그 생명으로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냐, 창세기 2장 오늘 8절에 보면은, 예, 8절에 보면 에덴에 두셨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어서 그 축복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디에서? 에덴에 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잃어버린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나를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게 나오죠, 내용이. 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문제로 나와요. 모든 것이 문제로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나를 깨달으면은 모든 것이 축복인데,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축복인데, 나를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문제로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그림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를 왜 하나님께 부르셨느냐 사실을 알 때에 영안이 열린 것이죠. 알 때에 주변의 그 강한 나라를 또 전부 다 선교의 도구가 되었지만은, 나를 왜, 우리 민족을 왜 부르시는지 알지 못하게 될 때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었고 그 나라들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계속 오게 된 사실을 보게 돼요. 거기에 대한 그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나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 잃어버린 나를 회복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보면은 모든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에요. 그런데 진짜 영안이 열려지지 않고 육의 눈을 보면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고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힘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축복이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눌림이 되고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면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렇게 대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보십시다. 여러분, 먼저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만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니까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실제적인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요. 내게 임해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영으로 내게 임하니까 거기 나타나는 응답이 또 한편으로 뭐냐? 사실은 삼시대를 정복할 힘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그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는 역사가 보좌의 축복이 많은데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삼시대를 정복할 힘이 많은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뭐냐? 이 힘은 뭐냐? 삼시대를 정복하는 힘이에요. 누구에게나 과거는 다 있습니다. 그 과거를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과거를 정복해요. 어떤 면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과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과거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과거를 정복할 수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과거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면 오늘을 살리게 되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우리의 미래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과거 문제, 삼시대를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있다면 과거를 해결하는 것인데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과거가 그래서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었던 우리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오늘의 문제,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에베소 2장 2절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세상 풍속을 따르는 줄 알았는데 그 배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붙잡고 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의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리스도로 말하면 아마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미래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합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합니다. 그때 한편으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도 보좌의 축복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게 나타나는 응답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또 한편으로는 삼시대를 정복하는 힘을 딱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는 응답이 뭡니까? 그림에 나와 있죠. 세 가지 근본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창세기 2장 17절 18절 하는데 8절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현장과 삶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왜 주시느냐? 딴 것이 아닙니다.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이미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전체적인 부분들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세 가지 근본에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보좌의 능력 아홉 가지가 세 가지 근본에 들어오게 되고 삼시대를 살리는 증거가 세 가지 근본에 나타나가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다. 세 가지 근본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삼시대를 살리는 증거가 나타나고 그런 말면 내가 증인이 되어진다 했어요. 이때 에덴의 축복이 내게 응답으로 오는데 이 에덴의 축복이 나에게 응답으로 오는데 먼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임하는 에덴의 축복이 뭐냐? 신분과 배경, 신분과 근세 그 배경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내게 임하는 에덴의 축복이 이것이 신분과 권세로 바뀌어져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데 이 신분과 권세의 배경이 누려지기 때문에 여기에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내 삶에 나타나는데 내 삶에 나타나는데 이 삶에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로 내 삶에 에덴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가정이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와져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아니 원네스입니다.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 가정이 힘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그게 오히려 응답으로 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원네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원네스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지금 상황 상관없이 지금 어려움들도 나중에 알고 보면 전부 다 이게 응답으로 바뀌어짐을 보게 돼요. 그게 원네스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의 현장, 다시 말해 우리의 읍에 이 에덴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역사로 바로 나의 업과 현장에 나타난다는 사실.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축복과 재창조의 역사들로 내 업의 현장에 나타나는데 그게 끝나는 여기에 이게 시스템이 딱 현장에 시스템이 되어진다는 것. 이때부터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사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 부분들이 정말로 모든 축복의 시작이 에덴에서 시작되었고요. 모든 문제도 사실은 에덴에서 있었고요. 사단도 에덴에서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에덴이 회복되어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때 따라오는 응답들을 이 에덴을 회복하는 축복 속에서 이 따라오는 응답들을 누려야 되는데 이때 24의 응답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에 집중하면 25의 응답이 따라오는데 이런 말이냐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배려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진짜 25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집중하면서 배려와 수용과 초월을 통해서 25의 응답을 누릴 수 있고 25의 응답이 오면 배려와 수용과 초월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룻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라합을 이야기 드렸는데 기생 라합 아닙니까? 그런데 정탐꾼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사실은 다윗 왕이 나왔어요. 예수의 계보를 잇게 하는 다윗 왕이 거기서 나왔어요. 자 보세요. 적은 언약으로 시작한 라합인데 그 축복된 응답은 영혼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냥 기생 라합이 한마디로 사람들 대접하고 사람들 맞이하고 술 팔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주고 그러고 나중에 보면 정탐꾼들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결혼했겠죠. 아이를 낳았겠죠. 그 아이 중에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윗 왕이 예수의 계보에 위에 어른 그 할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한 사람의 언약 붙잡은 사실들이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어제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모든 바른 시작이 되어진다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작은 것도 그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내시는 정확한 축복된 응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에덴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서론에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람관계, 말들, 일들 그런 부분들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못하게 하는 부분들인데 정말로 이 한 시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면에서 에덴의 축복이 내 안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임하는 이 축복된 역사들 속에 저와 여러분 세워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먼저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여러분 삶에 관계된 모든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에덴의 축복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된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근찰님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날마다 결론 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과 이면 계약 속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들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임을 깨닫고 이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근찰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며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삼시대를 정복하는 힘을 가지고 참된 우리의 아홉 가지 보좌의 축복된 역사들을 날마다 누려가는 그 일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근찰님들을 축복하시고 근찰님과 관계된 모든 현장 구역들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많은 일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먼저 우리 근찰님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는 귀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일에 증인들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구역 현장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사역이 살리는 사역들로 열매 맺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참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함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 속에 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날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된 증거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